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건강한 음식 가치 요리예요. 가치콕입니다. 감자탕이 왜 감자탕인지 아세요? 에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지요. 땡. 에? 아니라고요. 에이, 설마. 진짜요? 돼지 등뼈 부위 중 감자뼈라고 불리는 이름을 따서 감자탕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와, 새롭다. 새롭죠? 그러나 오늘은 이 감자탕을 돼지 등뼈가 아닌 진숙하고 구하기 쉬운 닭으로 닭감자탕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에이, 닭감자탕이요? 말도 안 된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과연 돼지로 끓인 감자탕하고 비슷한 맛이 날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닭부터 깨끗이 씻겠습니다. 분절한 과정에서 생긴 뼈 조각은 우리 이는 소중하니 잘 떼어주고요. 잡냄새의 원인인 피와 특히 요 간 이렇게 꼭 빼주세요. 생각보다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엄마야, 여지껏 귀찮아서 그냥 썼는데 오짜노. 이제부터 잘 씻었으면 되죠 뭐. 가위로 날개 끝부분은 잘 다듬고 우유에 15분 정도 담가 두겠습니다. 근데요, 우유에는 왜 담그는데요? 닭지방에 녹아있는 잡내를 물보다 우유가 훨씬 잘 녹여낼 수 있어서 그래요. 물론 우유가 핏물도 빼줄 거고요. 15분 다 지났다. 물로 한번 깨끗이 헹구겠습니다. 처음보다 뼈에 핏빛도 많이 연해졌습니다. 닭 준비 끝. 닭 감자탕을 끓여보겠습니다. 육수용 야채는 중량파 반개 칼집만 내고요. 무는 있으면 사용, 없으면 생략하세요. 그리고 파 한 대 준비해서 다시팩에 몽땅 넣어서 준비하고 말린표고 두 개 정도 준비합니다. 마늘 두 주먹을 으깨서 다른 다시팩에 넣어서 준비해줍니다. 한 팩에 다 넣지 왜 다시팩을 하나 더 쓰는데요? 귀찮구러. 푹 익은 마늘을 고기 찍어 먹을 겨자간장 소스 만들 때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아하, 쓰레비야 콜롬비야 닭들 잡고 삐약삐약. 워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마만 준비하면 육수 끓일 준비 끝. 식용유, 참기름 조금씩 넣고 준비된 분절닭 1kg을 넣습니다. 넓게 수입 2개 정도 투하. 수분 fly to the sky. 전부 날아갈 때까지 볶아. 노린 마이야르 나오면 물 2리터 붓고 표고버섯 2개 퐁당. 그리고 준비된 마늘 다시팩 넣고 양파, 파, 무 다시팩도 투하합니다. 자,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서 보글보글 팍 몽긋이 30분간 끓여준 뒤에 15분간 다시마를 넣고 더 끓여 총 45분을 끓여줄 거예요. 자, 일단 30분 기다리는 동안 닭감자탕에 넣을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무청 시래기 삶아둔 거 이만큼 준비. 감자는 이만큼 많이 반씩 큼직큼지락 써서 준비할게요. 감자색 변하지 않게 물 부어둘게요. 감자탕 먹을 때 감자 많이 먹으려고 맨날 싸웠는데 실컷 먹으시겠다. 집밥에만 가지는 특권이죠. 파 반대 듬성듬성. 남은 애호박도 그게 애호박은 없으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깻잎 5장 정도 꼭 다리 따서 쓱싹쓱싹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이 정도 크기 두 조각, 양파 조금 썰어서 준비하면 완료. 30분 다 끓었다. 자, 다시마 4개에서 5조각 정도 넣고 15분 더 끓여줄게요. 넣어둔 다시팩 2개는 건집니다. 아니, 마늘 다시팩은 왜 거기다가 예쁘게 두는데요? 아니, 마늘 다시팩은 겨자간장 소스 만들 때 사용해야 된다고요. 엄마야, 두 번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 참. 여튼 다시팩 짜서 나온 소중한 육수는 다시 합쳐줍니다. 15분 끓일 동안 마늘 겨자간장 소스 만들게요. 다시팩에 있는 혹 익은 마늘 다 꺼내주고요. 진간장 2테이블스푼, 식초 1테이블스푼, 물 2테이블스푼, 설탕 1티스푼, 연겨자 1티스푼, 후추 약간 톡톡 잘 섞어줍니다. 이따가 이거 고기 찍어 먹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노노, 조금만 기다려요. 완성이 코앞입니다. 아싸, 15분 다 끓었다. 아니, 제대사 하시는 거 보니 급하시군요. 드시고 싶어서. 월계 수입은 건져서 획 버리시고 표고버섯 다시마는 건져시켜주세요. 이제 기름과 거품은 걷어줍니다. 고운 채망을 쓰니까네 기름까지 싹 다 걷어졌 뿐이에. 그렇죠. 자, 이제 감자탕 양념 황금 비율 알려드릴게요. 된장 1테이블스푼, 액젓 2테이블스푼, 국간장 2테이블스푼, 굴소스 1티스푼, 고추장 1테이블스푼, 들깨가루 껍질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지만 껍질 있는 거 넣으면 보기나 식감이
훨씬 감자탕 같습니다. 귀찮으시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전 껍질 있는 거 4 테이블스푼, 없는 거 1 테이블스푼, 총 5 테이블스푼 넣었고요. 굵은 고춧가루 2 테이블스푼, 고운 고춧가루 2 테이블스푼.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감자탕 맛으로 변했습니다. 그쵸? 감자탕 양념하니까 진짜 닭감자탕이 됐네. 우와, 억수로 신기하다. 요리는 한 끝 차입니다. 가만있어 봐라. 근데 이거 뭐이라노? 간이 좀 짭다? 마, 걱정 마이소. 중불에서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끓이는 동안 닭과 감자가 간을 쏙 빨아들일 겁니다. 서울 사람 사투리는 마, 치아 보이소. 허, 그렇게 어색했나요? 시래기 올려주고 다 식은 표고버섯 한입 크기로 썰어놓고 다시마도 잘 다져서 겨자 간장 소스에 추가로 넣고 마무리합니다. 요에 따라 고춧가루 추가하셔도 됩니다. 감자가 다 익었으면 최종 간 한 번 더 보시고 물이나 소금으로 마무리한 후에 호박 넣고 양파 넣은 다음에 파 위로 덮고요. 그리고 깻잎 얹고 들깨끈 한번 톡톡 해주면 닭감자탕 완성입니다. 자, 영롱한 잣 해보세요. 아, 딱 오고 맛나겠다. 그럼요, 그럼요. 맛 보장합니다. 예쁘게 담아서 예쁘게 차리고 고기 깻잎하고 소스 한번 같이 한번 드시고요. 밥고기 소스 깻잎 조합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감자탕 하이라이트 꼭 밥 말아서 무김치와 함께 한 술 드시고요. 마지막에는 참기름 두르고 밥 볶아 드셔도 킹왕짱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